오늘 좀 늦었네요. 오늘 막 늦었네. 어떻게 저 학장이 저 태선이 체육관 운동하다는 거 아니야. 하천이 태국왕 가네. 무슨 운동했어요? 미스가 공 던지기. 그 속에 나 세계 들음을 나와봐. 창순이가 최고이잖아. 내일차 안 들어가. 세계 다 들어가. 잘했네요. 던진 거야, 어. 맞춘 거 아니. 그거에 네 개 다, 세 개 다 들어가라, 그냥 네 개. 네 개는 하나 안 들어가네. 아, 어떤 애네. 그 선생들은 탕수인가 잘했어요, 하면. 목요일 날 무슨 뭐 생일 파티인데요? 응. 그냥 수요일 날 무슨 거 하든 갔네. 아들 낳지 전화 하면 된다라고. 아, 선생님 전화 오더라고요. 근건들아. 가정 없어요. 선생 아들 죽어. 술을 내가 갖다 줘야겠네. 내일 병원 갈 거야. 응. 머리 술을 갈 거야. 먹을 만해요, 밤새? 응. 밤새 맞았다, 이거. 자빠. 뭐 두부에 두부. 하얀 거. 하얀 거. 하얀 거. 그 두부도 하얀 거. 이거 또 이거 안에는 저 어묵 오뎅 고추김치. 잘 안 해요. 잘 먹어야 돼요. 만들어놓으면 돼. 날씨가 비올 것 같아요. 그냥 모래 비올 거네. 아니 지금도 비올 것 같아. 날씨가 좀 흐려.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것 수요일날 배운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리로 물도 주고 거기 건들도 잔잔한 거 배우고 두 개는 막 죽으려고 하던데 두 개는 두 개는 아, 그 바람이 어떠니 그 가지도 하나 올라오고 누가요? 나 물도 막 보려고 했어. 잘했어요. 이랬더니 아이고 콧물 나면 감기 안 들어가 저게 먹고 좋겠냐 그러고 오늘 저녁에 나양 먹어 그냥 연락처나 수요일 날 병원 가서 주사 맞을까요 그럼? 표선 가거나 주사 수요일 날 점심 가고 주사라도 맞아 감기 그냥 주사 맞아 근데 간다고 하거든